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천자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시 지을 제 글을 문 글자자 비로소 문자를 지었고 이 문자는 상고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으므로 그 노권을 묶어 표시하여 정치를 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결승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희씨가 처음으로 이 글자를 만들어서 노권을 묶고 표시하던 것을 대신하게 하였으며 그 신하 창일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창제하니 이것이 문자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내 옷복 우돗의 치마상 이에 우돗과 치마를 입었다. 그것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상고시대에는 의상이 없었으므로 나무잎과 또 짐승의 가죽을 취하여 몸을 가렸었는데 황제가 관명과 의상을 만들어서 보기에 엄숙하게 하고 또 신분의 그 등급을 갖다가 구별하였으니 이것이 의상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밀초 자리위 사양 한량 나라고 천자의 자리를 미루어 주고 또 나라를 사양한 사람은 있을류 나라 이름 우 질그릇도 당나라당 유시의 순임금과 도당시의 요임금이다. 위로할조 백성민 칠벌 죄제 백성을 조문하고 또 위로하고 죄 있는 일을 친 사람 토벌한 사람은 두루주 필발 성할은 끓일탕 주나라의 무왕 발과 은나라의 탕왕이다. 안절좌 아침조 물을문 길도 조정에 앉아도 오를 묻고 드리울 수 손 맞잡을 공 평평할 평 글장장 옷을 드리우고 손을 마주 잡고만 있어도 시평 밝은 치적을 갖다가 이룬다. 사랑의 스승사 거물여 머리수 여수 검은 머리는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고 검은 머리라고 여수는 검을 여자 머리 숫자는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고 신하신 엎드릴 복 복종할 복 오랑캐 융 오랑캐 강 오랑캐들도 그를 갖다가 신하로 삼아서 복종시킨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